잘못하게 되면 정말 뺏지만 알기 위해서 꼼수 부리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지금 정의당이랑 같이 하겠느냐라고 하면 별로 탈당을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너무 절벽까지 와 있다. 야권 내부에서 좀 세력을 모아보자 이런 논의가 있는데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괴가 다 같지는 않아요. 성격 자체가. 뭐 구체적으로 정의당에서 제안한 선거연합정당이고 또 기본소득당에서 제안한 개혁연합신당이고 예, 저희도 포함되어 있는 예, 그리고 고민정 의원 이제 개인 의견으로 제안한 게 범민주연석회의. 먼저 정의당 얘기를 해보면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 그냥 다른 당들한테 우리 당의 후보가 입당을 하시고 당명을 우리가 개정하겠다. 네. 당명을 개정하고 지역구 비례 같이 나간 다음에 뭐 필요하면 헤어지자. 그럼 1번, 2번 우리가 안 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3%의 장벽을 넘지 못하는 다른 진보정당들한테 좀 뭔가 같이 플랫폼을 공유하는 의미인 것이고 전통적 진보정당들이 각자 도생하고 있는 시대에 같이 공도도망하는 걸 막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다른 정치 세력에 비례대표 1, 2번을 내준다. 네. 그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거기는 이제 비례만 이제 한 정당이었고 너무 급조하다 보니까 검증이 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었던 거거든요.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뭐 네, 뭐 조정원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가지고 다른 세력과의 또 2단계 연대도 고려할 수 있다. 아, 네네네. 아, 그럼요. 우리 조정원 비대위원장님이 예. 상당히 선하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조정원 의원 예. 얘기를 잠깐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하고 가고 싶은데 네. 이게 잘못하게 되면 정말 뺏지만 알기 위해서 꼼수 부리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런 점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입당하신 건가요? 정말 재밌는 게 입당을 했다 그러면서 입당은 안 했다라고 해서요. 필요할 때는 국민의힘이다가 또 필요할 때는 지금 현재 시대전환을, 네, 시대전환을 하시고 계셔서요. 여전히 전환 중이시군요. 지금 네. 어디에 계신지 저희도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천호선 예. 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다른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미리 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이 자리에서는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과거의 오래된 진보 세력과 달리 새로운 진보 세력들이 모여서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해서 앞으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저희 사회민주당은 국가 비전에서 거의 80% 기본소득당과 저희 일치한다고 봅니다. 아, 정의당이 플랫폼이 돼서 만들려는 선거연합당은 저희는 혁신 없는 생존을 위한 연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김준호 위원장께서는 네. 정의당은 가치 연대, 뭔가 지향점을 가지고 노선에 따른 통합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전혀 다른 평가를 하셨어요. 예. 유효합니까? 예. 참고로 천호선 전 총장님은 정의당 대표를 예. 지내셨고 네. 지금 정의당 비대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다시 뭉칠 수 있는가? 아마 이제 개혁연합 신당을 제안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일단 한정판으로 일단 약간 계약결혼이나 뭐 이런 건데 여기는 연구합당 노선인지 어디까지 노선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고 의원께서 얘기한 그 범민주 연석회의는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당, 정당으로서의 모습과 좀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지게 될 위성정당하고 겨뤘을 때 얼마만큼의 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냥 사표로 되어지지 않고 어쨌든 의미 있게 쓰이게 하려면 어딘가로 모일 수 있긴 해야 하는데 우리가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러므로 바깥에 만들어져 있는 그 안에 민주당의 이 비례 투표에 대한 그 표심을 얻는다면 이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현실적인 이 국회 입성들이 더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혁연합신당은 민주당과의 연합 또는 연대도 가능성 열고 있나요? 저희는 뭐 아직 열려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과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저희가 아직 창당 중이지만 우리 이 개혁연합신당의 독자적인 지지를 가지고 더 폭넓은 제안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열려 있는 거다. 정의당과의 연합은 어떻습니까? 이념적 어떤 배타성이 굉장히 강하고 당내에서 다른 이념이 존재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정의당을 대체하고 싶다. 더 진화된 진보정당으로서 시대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게 저희들의 창당의 이유입니다. 네, 정의당하고는 뭐 사실상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민주당이 정의당을 포함한 여러 뭐 그게 연석회의가 됐든 어떤 논의체를 만들면 참여 안 합니까? 우리 여전히 기본적으로 열려있다고 보지만 지금 정의당이랑 같이 하겠느냐라고 하면 저희가 탈당을 했겠습니까? 저희도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천호선 총장님이 워낙 이렇게 단호하셔가지고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 뒤에 부분에 있어서 뭐가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다음 지방선거를 대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개혁연합신당의 대상에 정의당은 겸상할 수는 없지만 내년 총선을 바라보면서 뭔가 특별한 회식을 한다면 거기서 정도는 겸상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예. 그럴 수는 있겠죠 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 정치는 생물인데 무조건 가능성 없이 닫아놓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요. 예. 네. 21대 총선 때 정의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그 통합형 비례정당에 네. 참여를 안 했어요. 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급조됐다, 네. 검증하기 어려웠다 뭐 이런 이유들은 사실 설득력은 있잖아요.
그런 장이 조금 더 일찍 마련돼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뭐 그게 연속회의 등의 형식으로 열릴 수는 있겠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가요? 민주당이 열 적으면 열리겠죠. 그러니까 논의에는 정의당도 참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뭐 다 같이 힘을 합쳐라 이런 얘기를 막 이제 와서 네. 이제 압박도 하시고 이럽니다. 사실은 2020년 위성정당 만든 문제와 22년 대선에서의 어떤 뭐 단일화 문제 이런 것들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지층 사이에 어떤 안금처럼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전제 조건 속에서 상호신뢰 회복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네. 병립병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논의의 출발이 있는 필요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동형이 유지되면 네. 그때는 얘기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네, 네, 거잖아요.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범민주 세력이 뭉치는 걸 겁니다. 그 안에 어떤 당이 함께 하든 지금 현재 이제 정의당과 또 3인당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지만 이 두 분의 교집합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 여당이 앞으로 어떤 행보들을 더 강하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멀어질 수도 있고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너무 이 절벽 끝까지 와 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따지기에는 너무 절박한 상황까지 와 있지 않나.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커다란 이 범민주 연석회의 명칭이 무엇이 됐든 그 안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목표지점 같다면 조금의 거리는 있더라도 그것을 네. 차이를 인정하면서 테이블 앞에 같이 모여야 된다. 중국 같은 경우도 국공 연합까지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외세.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완전히 다른 두 세력이 뭉쳤던 게 이제 역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자 하는 그 목표가 같다라면 충분히 그 교집합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네. 그 거기에서 민주당이 어쨌든 가장 많은 의석과 가장 많은 지지층들을 갖고 있는 정당이니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 논의를 하려면 아까 검증이 안 돼서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되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든 저든 빨리 선거제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도 저는 빠르지 않다고 생각해요.